2012년 3월 11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노예 일 관계로 교회를 출퇴하게 돼서 설교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CD를 뺄 수도 없고 해서 수협의 설교 한 편을 올리겠습니다. 동영상은 없을 테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CD는 역시 예전대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낱말 맞추기 퀴즈에 출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생연분을 설명해서 할머니가 맞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처럼 오래 같이 산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수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당황해가지고 막 손을 내면서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생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평생 원수와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삶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도 없이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설명될 때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 모습이 거기 언제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속상한 남편의 입장으로 설명되고 인간은 철없고 방탕한 아내 입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도 부부가 딴 생각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듯이 한 사람은 천생연분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평생 원수를 생각하니까 그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부부관계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범죄하며 나를 떠나가느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린 그런 자기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남편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던 첫 번째 심각한 재앙은 7일이 지나니까 저절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바로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피로 바뀐 거 물로 좀 바꿔주십시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7일이 되니까 저절로 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영빨이 약해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님의 영적인 효험이 다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망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죄인이 망하고 죽는 거, 우리는 같은 죄인이니까 망하면 막 고소하고, 막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안 그러세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계세요. 바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로가 회개 끝까지 안 하고 망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어떤 악인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로와 애굽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희대의 살인마 같은 사이코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떼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읽으셔서 잘못 읽으시면 이 열 가지 재앙의 초점은 멸망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럼 부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지 마세요. 그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걸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뭐, 뉘집게가 짓느냐. 그런 교만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어진 회개의 기회로 주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을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데 머리는 개구리인데 몸은 비너스 여자 모임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신이 있습니다. 헤크트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 하루의 삼각주에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자기들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또 새로운 퇴적층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퇴적층 위에 해마다 보니까 봄이 되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짝을 짓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그 고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땅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개구리들이 그 풍요와 관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으니까 원래 또 알, 이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다산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 대한 징계인 것도 분명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애굽이 숨기는 우상에 대한 징벌인 겁니다. 결국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던 개구리들이 저주의 대상이 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인 이 세상의 신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원래 살던 강과 넓지대를 떠나서 애굽 전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개구리만 보면 막 입이 개구리처럼 찢어지고 이런 분 계십니까? 요즘 중국집 뷔페 어떤 집 가니까 개구리 뒷다리에 요리를 내놓습니다. 맛이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개구리는 새나라 어린이들의 영양 간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선배들부터 개구리를 잡아서 어떻게 뒷다리를 찢는지 배워가지고 불에 구워 먹는 거 다 배워서 열심히 구워 먹었습니다, 저도. 징그럽습니까? 뭐, 우리 다 그래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 맛이 어떤 맛인가? 예전 맛이 나는 것이 먹어보니까 예전 맛이 안 나더군요,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유도부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인물도 좀 잘생겼습니다. 늘 폼 잡고 어깨 이렇게 다니는 친구인데 손에다가 왼쪽 손에 늘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흰 붕대가 막 뗏물에 젖어가지고 누렇게 되고 새카망이 되도록 감고 다녔어요. 전 폼으로 그런 줄 알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물었습니다. 너 뭔데 그 붕대를 맨날 손에 감고 다니냐고 폼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 위에 위로 누나가 네 명인가 있었는데 제일 큰 누나가 대학 다니는 누나인데 이 너무 잘난 척하고 이 친구를 계속 무시했던 그런 누나였습니다. 이 친구가 누나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있어서 복수하려고 어느 날 저녁에 몰래 이 누나 호주머니 코트에다가 개구리를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학교 근처에 잡아다가. 그것도 모르고 누나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코트 입고 아빠 학교 다녀야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다가 이제 여자들이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신으면 습관처럼 호주머니 손 넣지 않습니까? 뭐 손 넣으니까 뭐가 물컹하니까 꺼내보니까 개구리니까 으악! 그러고 기절해버렸어. 현관에서. 놀란 게 아니라 기절해버렸어. 그 지가 개구리에다가 뻗어버렸어. 누나가.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쫓아나와 보니까 상황을 설명 안 해도 딱 보니까 누가 무엇인지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옛날에 그 연탄 찍던 찍기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됐습니다. 그걸 들고 이 친구를 무조건 뭐 그게 막 휘어질더라 두드려 팬 겁니다. 본능적으로 막았겠죠. 막다가 보니까 왼손이 맞아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근데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픕니다. 병원 갑시다. 소리도 못하고 이게 그냥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뼈는 제때 안 붙이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러진 대로. 그래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이. 이게 창피하니까 감고 다니는 겁니다. 붕대를. 이 손으로 맨날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 지향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누나가 그때 받은 쇼크로 그 뒤로부터도 무슨 간질을 한다처럼 때만 되면 자꾸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이 친구 가득 차 있는, 그지 붕대가 자기에겐 그냥 붕대가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오늘 아침에 돼 개구리 몇 마리 풀어놓으면 이제 졸다 싶어 몇 분 계십니다요. 개구리 재앙은 분명히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세상에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재앙의 대상에 대했던 나일강과 모든 애굽의 물들에 살던 것 위치만 이동해 놓은 거 맞습니까? 위치만 이동했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에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다 모여든 겁니다. 그건 애굽의 신으로 생각되던 개구리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 안에 그 안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면 움직이는 존재다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미리 예고하지 않으셨다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아마 십중팔구 맨 먼저 튀어나온 말이 우리가 개구리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개구리 신들이 노해가지고 튀어나온 걸 그랬을 거라고요. 뭐 밤에 보니까 별자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슬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 히브리 노예들이 역심을 품었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뭔 소린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 경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로도 알고 무당들도 다 알아요. 점쟁이도 다 알아.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늪지나 물가에 서는 이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와가 사람들이 사는 거처에 몰려든 건 분명히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상인 게 분명합니다. 그걸 바로가 눈치챈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개구리가 침입한 것을 보세요. 그 권위를 가진 바로의 궁전에 신하도 되고 회의하려고 그러는데 개구리들이 뛰쳐나가고 회의를 못하는 거지. 궁전에 왔대요. 분명히 자기 침실에. 왕이 자는 침실, 왕의 침상 위에 또 신하들의 집에 몰려내고 모든 백성들의 집과 떡 굽는 화덕과 반죽 빚는 그릇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같이 나열된 이 장소들, 그릇들이 뭐냐 하면요. 애굽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결하게 생각하는,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깨끗한 것들이 개구리들이 진흙 묻은 말로 와가지고 전부 점령한 겁니다. 진흙을 다 빚어놓은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이 개구리 재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개구리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양스루라 물이 반드시 있어야 삽니다. 물론 땅에서 살지만 개구리는 물이 있어야 사는 동물입니다. 변온 동물이라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강가에만 사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명령하니까 개구리들이 자신의 영역을 이탈해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이 개구리 문제 하나 해결 못한 제한된 권력, 초라한 권력일 뿐이라는 것이 만천에 드러난 겁니다. 제 아무리 뭐 교만하고 잘난 척 해도 개구리가 왜 일반적으로 강에만 삽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강을 떠나서 못 살도록 자연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가치해 보이는 개구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무가치한 개구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인간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개구리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그 경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는 우리 지난 수년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시편 104편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104편 9절만 말씀대로 잘 지켜진다면 이 땅에 해일이 나겠습니까? 지진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 경계를 정해주셨대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범죄함으로, 물론 요즘 과학자들이 뭐 그래 얘기하면 이해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 그 경계를 정해주셨대요. 바다 물은 여기까지는 알아. 네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경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엄청난 재앙이 인간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과 통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또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구리의 많은 숫자와 그 우는 소리가 지금 애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동네는 한가운데요. 조그마한 개구리 안에는데 뭐 개구리라고 말하기도 힘든 조그마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개구리가 살아요. 이제 곧 좀 있으면 개구리가 부하고 나고 알을 까고 나면 산책하다 보면 그 구간만 지날 때 기가 따갑습니다. 기가 따가워. 얼마나 오래 젖겠는지.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르고 물어보니까요. 문을 닫고 있어도 시끄러워도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 집 사실 때 개구리 있는 거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겨울에 사셨다가 봄에 낭패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디가 그 동네인가 궁금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의 개구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창문 너머만 울어도 시끄러워서 문도 못 열어놓는다는데, 그것도 개구리 많지도 않다. 몇 마리 울어도 그런데, 지금 이 개구리가 뭐 창문 넘어가려라 온 집안에 다 뒤집어 있고 침상에 뭐 식탁에 올라가 뭐 그리 울고 있다. 시끄러워서 힘들고 막 더무지 더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국인들 완전히 막 급이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한두 마리라야 뭐 잡아 죽이든지 없애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무슨 체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의 왕궁과 침소와 신성한 신전들, 신하의 집들, 평민들이 지금 할 것 없이 쳐들어온 겁니다. 온 거리에 개구리 천지입니다. 지난해 뉴스에 나온 겁니다. 많이 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개구리 수만 마리가 중국 스촨성 도로를 쫙 덮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했던 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로 위를 덮어놓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차 타고 갈 때마다 밑에서 풍선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거 운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막 온 차에 개구리 죽음이 튀어가지고 세차해야 되고 뭐 이런다고 그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리만 그래서도. 근데 지금은 온 애굽 온 도시가 그 지경이에요. 마차 가면 지나가든지 말이 한번 달리고 나가면 온 사방에 개구리 죽음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기가 막혀 놀아다니겠어요. 죽이거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개구리 올라오게 하니까 바로의 마술사도 또 흉내냈습니다. 개구리 몇 마리 올라오게 했어요. 몇 마리 또 뛰어다녔겠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들은 지금 힘든 상황을 더 어렵게 했을 뿐이에요. 안 그래도 온천지 개구리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갖다 붙이면 어떡할 거냐고.
진짜 그들이 실력이 있으면 있는 개구리를 제자로 돌려보내야지. 처음에 자신의 마술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하니까 바로는 또 예전처럼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우리 마술사도 실력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로라면 여러분이 마술사들이 개구리 올라오게 하면 그 다음 뭘 명령하겠습니까? 없애라고 그러겠지. 당연히 니들이 개구리 올라오게 힘이 있으면 이 개구리를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자기들 딴에는 개구리 없애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피정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재앙 볼 때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재해 같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눈도 깜짝 안 했는데 아 자기 마술사들이 개구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보지도 못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개구리가 눈만큼 뻑뻑하고 있으니까 이건 큰일 났네. 참기 힘들어진 겁니다. 뭐 야단치고 했겠죠. 너희들 왜 개구리 못 했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궁중에도 왕의 밥상에도 뭐 침실에도 개구리가 들끓고 산다는데 이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모르긴 해도 처음에는 자기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 흉내낸다고 아주 좋아하다가 바로가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이 사기꾼들아 그러고 너희들 많은 놈들이냐? 막 안 그랬겠어요? 왜 이걸 못 없애냐? 그랬겠죠. 뭐 그건 없앤다고 되냐고. 하도 닥달하고 몰아치다가 바로 보린다 너무 힘들고 막 기가 질렸는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 좀 치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의 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예요. 기도해야 없어지는 거 알았어요 바로가. 기도하여 제발 개구리 좀 치워달라. 지금까지 바로는 누구한테 아쉬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말라고 아쉬움 부탁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껏 개구리가 지금 바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놨습니다. 이 파라오 체면에 왕의 체면에 노예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노예들의 신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다니 지금 속으로 말은 못해도 바로가 막 속이 상해 죽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뭐 권위를 가지고 잘난 척하냐 거듭거리며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애들 노래 가사처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 지금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바로는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이 미친 개구리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희미하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표시합니다. 처음으로. 비록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 믿음의 헌신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던 무신론자가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입으로 거짓 맹세이긴 했지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파라오가 뭐 어렴풋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존재가 실험실에서 뭐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뭐 사고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인식되는 분은 아니지만 무신론과 우상의 제국 바로의 궁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뚝 서시려면요 다른 어떤 인간의 겉모술수나 궤변이나 뭐 잣단 이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게 이단이 판을 치고 종말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 바로의 부탁 앞에 오늘 모세가 파라오에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제안했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언제까지 개구리를 없애기를 원하는지 당신이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지금 제안은 모세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구리 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며 징계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바로 보고 너희 네가 정해라 언제까지 이거 없애면 좋겠는지 네가 정해라고 말한 이 제안 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너의 요청이 개구리 없애달라는 이 너의 요청이 진정으로 너의 신앙 고백이냐? 넌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입니다.
모세 역제안을 딱 받은 바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해서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부탁할 정도면 언제냐 이거 물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럼 언제 없애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언제 없앴으면 좋겠습니까? 성가 때 대답해 보세요. 예? 지금 당장이 지금 말하면 아냐고요. 지금 당장이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금 개구리 때 습격을 받아가지고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온 나라가 지금 개구리들 합창 때문에 귀가 멀 지경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언제까지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로가 또 머리 굴린 겁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게 완전 화성에서 남자 특기 아닙니까? 틈만 나면 생각해. 그 여러분 아내분들 남자들 잘 보세요. 틈만 나면 생각해. 그 남자가 생각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바로가? 여러분이 바로 입장에서 이런 제안 받았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일개 파라오에게, 일개 히브리 노예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그 자존심이 무지상한 파라오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제가 묵상을 해본 겁니다.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한번 참고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파라오를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자연적 현상 아닌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개구리들이 알아서 자기 집 찾아가지 않을까? 이전까지 개구리들이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개구리들이 원래 궁궐에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없는 동물 아니냐 이거? 개구리는 물가에 사는 거야. 가만두면 지들이 저거지 말아 돌아갈지 몰라. 힘들어도 하루만 참아보자. 아 자존심 상하게 내가 괜히 부탁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안 그러고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하루만 지켜보려고 내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장이라도 시원찮을 판에 내일이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1부에 맞췄던 어떤 분이 그럽대다. 그거는 목사님 바로가 바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려서 바로 말 못했다. 그것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지 이름이 바로라 바로 이걸 말을 못했대. 바로의 대답은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 계산이 깔린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언제나 지금 즉시 바로예요. 또 바로가 튀어나오나 나도 모르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해결하신 방법을 보세요. 왜 개구리들을 원래 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지 아십니까? 개구리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러면 돌아갈 텐데 왜 그러지 않은지 아십니까? 만약 개구리를 원래 강으로 돌려보냈던 바로가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그 바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원래 지금 개구리들 물에 사는 게 원래 그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무슨 쥐뿔 하나님이야. 그보다 더 심한 말 했을 거라고요.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 부탁했네. 재수 없다고 구신 아이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걸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일순간에 개구리들이 바로와 백성들 집에서 또 다 나와가지고 떠나가지고 마당에 모여 죽어버려서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만약 개구리들이 자기도 있는 구석구석에서 죽었던 거 언제 다 치우냐요? 어떻게 치워요 그걸? 근데 이제 개구리들이 언제 훈련을 받았는지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전부 집팍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쓰고 아버지 엄마 개구리 어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전부 할 것을 한데 모여서 하나 둘 모이더니 줄 맞춰 행군하더니 뭐야 그렇게 한데 뭐야 지금부터 죽는다 실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꼴까닥 다 죽었어. 기적이다 이게.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기적이지만요 해결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이거? 그렇다고 문제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개구리들이 살아서는 시끄럽고 더러워서 힘들게 하더니 죽어서는 악취가 나서 또 온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못 쉬게 됐다 그러지 보세요. 악취가 나가지고 무수히 죽어서 악취를 풍기는 개구리들의 모습에서 개구리를 신격화 했던 애굽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악취하는 일인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개구리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은 그동안 애굽의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애굽에 가진 풍류가 부러웠고 그들의 권력이 부러웠고 그들의 군사력이 부러웠고 특히 자기들은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니까 아들 낳으면 안 되는데 딸을 낳아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면 낳는데 이집트인들은 마음대로 애 낳는 거 다산이 부러웠을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풍류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을 은근히 험막 우리에게는 왜 저런 신이 없는가 그리고 자기들 마음으로 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개구리한테 질리게 된 겁니다. 이집트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게다가 마지막에 썩는 냄새로 숨도 못 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 대한 미련을 점점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길 때 다시 깨달았는데 어쩌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고 밖에서 출애굽이 지금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너무 미련을 둬가지고 출애굽이 지연된 또 하나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얼음 생기면 와 이집트 떠나는 게 아닌데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도 맨날 그런 거 보면 이집트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집트 땅에 질리지 않고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신앙에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진행 중인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에 막 질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려서라도 떠나도록 그곳에서 절대로 평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그곳에 여러분 죄가 있는 그곳에 평화를 느끼면 되냐고요. 그곳에 기쁨이 있으면 되냐고요. 그곳에 질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떠나면 그 악취 때문에 떠나게 되면 그 은혜 아니겠어요?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와 애굽을 징계하신 건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거기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애굽의 전역에 개구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썩어가는 냄새로 이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몹십니다. 이 파라오야 궁궐에 앉아가 있는데 그런 악취에 시달리지 않았겠죠. 설령 악취가 난다고 해도 고대로부터 화장품이 가장 많이 발달했던 이집트 제국 아니겠습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악취를 충분히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콧구멍 속으로 또다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금세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개구리가 다 죽었으니 이게 혹시 살아가지고 강으로 돌아갔으면 아, 또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라도 가지겠는데 자기 눈앞에 다 죽었으니까 다시는 자기들을 괴롭힐 일 없겠다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고개를 빡빡이 쳐들고 하나님을 하게 또 저항한 겁니다. 내가 언제 아쉬운 소리 했냐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참된 회개는 인격적인 면에서 진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참된 회개라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는 멸망당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참된 복은 진정한 이웃친과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회개할 때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자꾸 죄는 지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그런 인간의 불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가 토하고 먹었던 거 먹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회개한 뒤에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바로가 지금 그런 인간입니다. 바로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 헌시작처럼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듯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참된, 그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참된 해결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드러난 증거가 참된 해결이 힘들다는 거. 명성교회 장로님이시고 현재 광주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신 김인호 검사님을 아십니까? 뭐 간증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
그는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의 조카님이라서 만나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금사라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서 늘 술에 젖어 살던 금사들 모임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책에 참 힘들더군요. 보니까 2차, 3차, 매일 2차, 3차. 새벽 2, 3시에 맨날 술이 질어서 집에 가고. 그런 사이비 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뒤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무려 2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2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그게 더 놀랍습니다만. 혼자서 2만 명을 전도했으면 1,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0명만 해도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 혼자 20개 세운 겁니다. 500명 정도 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거 40개를 세운 겁니다. 혼자. 2만 명. 지난 20년 동안 2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2만 명을 전도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자신이 또 그렇게 진정을 거듭난 후에 간증집을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늘의 특별검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유아가 있는 유스그룹의 어머님이 저에게 보내셔서 읽어봤는데 지난주에. 아,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검사 장로님께서 자기 신앙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에 변화가 있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된 건 회개 때문이지 어떤 다른 이적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김윤호 검사 장로님에게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100% 동의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기도만 부탁했으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드니까 이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숨구멍이 터이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은. 또 옛날로 돌아가. 회개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이런 걸 책에 적어놨더라고. 회개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신앙인답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김인호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참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숱한 변수에 고통을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 삶에 숱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마다 얼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 앞에 아픔만 하지 말고 그 얼음들 때문에 내 신앙의 나타남을 깨닫고 그 얼음들 때문에 내 잘못된 삶의 자세를 고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고통당하고 얼음당하면 하나님 이 위기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약속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 오늘 바로의 자세를 보고 여기까지 재앙해 보고 그 얘기를 유심히 보세요. 바로의 자세를. 이 바로의 간사함에서 보듯이 사람이 간사함으로 위기를 넘기는 태도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오늘 밤 당장 바로의 목숨 취하는 거 일도 안 하실 텐데 바로는 어리석어서 그걸 못 깨닫고 있을 뿐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인데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려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이걸 모르고 까운다고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경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일이 자기 것 같은데 내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기 전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바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일을 연기했던 파라오는 내일이 되자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내일을 연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집니다. 이유는요, 거기 있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져.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참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내일을 자꾸 연기하는 건 마음이 더 완악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 성경의 교훈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믿으리라. 내일부터 내가 올바른 길을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또 생긴다고요. 또 핑계가 또 생겨.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에 논리적으로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또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이 또 있잖아요. 그 결과 우리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즉시라고 응답하면서 결단하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러시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가 내일이랍니다. 내일. 내일부터 내가 술을 끊고 내일부터 도박을 끊고 내일부터 이 나쁜 짓을 끊고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된다. 그러나 오늘은 말자. 오늘은 그냥 즐기면 된다. 그렇게 요구한대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연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완악하게 하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열 가지 장의 파라오를 그저 낭만으로 이야기로 흥미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극장에서 본 알랭 드롱이라는 프랑스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가슴이 뛰신 분 계십니까? 세계의 문 여성들을 잠 못 들게 해서 알랭 드롱이 무장 강도로 나온 영화입니다. 악당으로 나온 영화예요. 몇 명이 몰래 다니면서 막 신출 귀모라 담대하게 대낮에도 가서 은행 틀고 보수상 틀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랑한 여자가 이 남자가 원래 직장인 줄 알고 회사인 줄 알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무장 강도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당장 그 범죄행위를 그만두라고 애원합니다. 처음에는 들은 듣지도 않다가 알랭 드롱이 그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내가 정말 이 여자랑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걸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 약속해요. 이제 손 씻고 그만두겠다고. 그 마지막 한탕을 하고 친구들과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이제 결혼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깜짝 놀래주고 그날 밤에 결혼하려고. 근데 결혼 반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지를 사러 나가니까 악당 친구가 내 같이 가서 보수상 틀어줄까? 이러 물어요. 그 딸랑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멋있게 내 사랑한 여자에게 줄 반지를 훔쳐올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정당에 돈을 주고 사오겠다. 돈 주고 사러 가는데 너 따라갈 필요 없다고 나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럼 그러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상에 갔거든요. 보니까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름다운 가면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름다운 여자와 오늘 이제 저녁에 결혼하면 내가 어두운 과거를 끝내고 행복한 삶을 살리라. 행복을 겨워서 보수상에 들어갔어요. 그 절변 반지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반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어떤 걸 고를지 결정을 내려서 갈등했다가 속으로 속삭입니다. 이렇게 비싼 반지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를 굳이 하나만 주는 것보다 여러 개 갖다 주면 그 여자가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근데 내가 그 여자와 약속을 했는데 그래 오늘까지만 강도질하고 내일부터 그만두면 되지 뭐 이래 자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그 여주인 보고 보수상 여주인이 나이 많은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벌써 남자가 오는데 낌새 이상해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보석을 내놨어요. 그때 알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걸 전부 다 가져가야겠어. 이러니까 할머니가 겁이 질려가지고 이래 웃습니다. 기득하는 소리로 이거 다 사시게요. 이러니까 아니 이러면서 품에서 권총을 다 꺼내면서 내가 이거 다 훔쳐갈 거야. 다 내놓으란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이 모든 장면을 2층 그 계단 위에서 남편이 보고 있었어요. 느낌 이상해가지고 옆총을 탁 들고 겨누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총을 꺼내자마자 위에서 총을 쏴버려가지고 알람도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반지 하나 가지도 못하고 총상을 입어서 친구들이 있는 같은 동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쳐갔습니다. 자, 여인은 알랑드롱하면 결혼하려고 항원이 지는 그 저녁에 결혼하려고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기다렸는데 남자가 반지 사러 간 남자가 총마다 피를 질질 흘리고 돌아오니까 그걸 껴안았다고요. 소파에 앉아서 여인의 품에 앉아서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행복을 깨워서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있던 그 여인의 하얀 웨딩드레스가 이 남자의 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말해. 병원 가자. 알람들이 죽어야 말합니다. 병원 가면 내 정체가 바로 탈락 날 텐데 내 평생 감옥에 있고 싶은 생각 없다. 이대로 죽어도 여기 있겠다. 그래 말해요. 침통한 밤이 지나고 그가 말했던 내일의 태양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녘에 쓸쓸히 숨을 거두는 것이 영화의 끝입니다. 오늘까지만 강도짓하고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사랑한 여인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에게 끝내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개구리 재앙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숨만 쉴 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유전 인자를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박상관 목사 절대로 여유가 아닙니다. 제대로 숨만 쉴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날 준비가 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오늘은 말고 내일이라고 회개를 미룹니다. 죄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일이면 늦어요. 어쩌면 영원히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회개 없는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은 변화가 없어요. 오늘 바로의 어리석음과 간사함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대단한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서 나는 이적을 체험하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다가 안수기 돼 병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인격이 안 변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은 나았지만 찾는 회개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흉내내면서 아직도 절실한 회개는 내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인격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찾는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로 변화를 이뤘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의 바탕에 여러분 인생도 건설하고 여러분 신앙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에게 이 순간이 절박한 회개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이중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조금만 숨만 쉴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오늘 바로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우리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진실로 참는 회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다가 끝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일로 미루다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끝내 인생을 험하게 보내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오늘 바로처럼 그런 실수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정말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의 삶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